いや、ちょ、왜왜신기해가지고자여기는일본의규동규동들어봤습니까아이스이마세제가규동먹어본적은없어덮밥같은어그렇습니다아주간단하게규동을한국식으로얘기하면한국에서는소고기그리고또이규동은규맷이라고도또합니다그죠일본에서누구나먹는규동그럽니다안떼지나보네오일본은물을따라서갖다주시네요네한국에는그냥이제통이나손만이렇게갖다주고저희가따라먹고이렇게얼음까지띄워서한잔씩이렇게갖다주시네요너무신기한데요너건배하라고규동집왔다고감사합니다여기일반오리지널규동있고치즈김치파여러가지가있는데어떤거저는제일기본적인거아역시오리지널네네그러면다종류양도정할수있거든예를들면적게먹는다면조금미니시키면되고많이먹는다면추모리오모리일반으로이게완전오리지널이야네이거는밥양을정할수가있대자기가먹는양에따라서보통보다적게보통그리고보통보다조금많은종류가생각하게있어가지고보통보다적게이런것도너무좋은것같아요또여러개시켜서먹고싶을때나뭐이럴때도밥양을조절하는것일것같아요가격은되게싸네요아까430엔 네, 네400엔저는해외는거의다비쌀거라고생각을했었어가지고제가생각한것보다너무싸고양도조절도되고너무좋은것같아요터치해서질문해주세요아한글써있다고네너무좋은것같아요우리철이짱회사를다녔었어요전에지금은프리랜서를하고있으니까이제일본에왔는데이규동하면또이회사원들이자주먹고많이먹는그런음식입니다또여기일본회사원출신여기있잖아일본회사원한국회사원되게반가워요회사원출신이래전반적으로되게깔끔하고되게아늑하고식사하기편한분위기아그래네아이스이마세아이스이마세아이스이마세아리가토우ございます인생첫규동먹어보겠습니다입에서고기가굵어가지고고기의질너무좋은것같고요양념간도너무잘돼있는것같고밥도기본적으로되게맛있는것같아요쌀진짜맛있어요조금실감나는것같아요일본에왔다는실감여기드레싱있어네드레싱뿌려가지고샐러드먹으면됩니다맛이해가지고있어그래서골라서먹는데이거는예와후치즈네느끼는거지만은가격을떠나서간이너무세거나너무약하거나식당가격과같이배어있는게너무좋은것같아아이거는이렇게노란자를판매는제품인데아그래노른자분리할때한국은이렇게이렇게이렇게하거나어떻게주는데먹어봐맛있어요맛있어한젓가락더먹어도돼아먹어많이먹어생강이네생강규동은생강입니다근데이게규동에는이생강이김치같은존재입니다규동과같이먹으면될것같아
입안이 엄청 깨운 베니쇼가입니다. 근데 왜 일본에 오려고 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 만화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고 유명하고 잘 돼 있고 하니까 거의 일본 만화책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게 만화라서 그렇게 팬이 된 건지 진짜로 이렇게 그런 생활들이 녹여져 있는 건지 궁금했었고 나중에 일본 가서 내가 책으로만 봤던 것들을 꼭 실물로 보고 싶다 또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예전부터 봐왔던 만화책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겹쳐져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만화책에는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나 저런 거 먹어보고 싶다. 버섯을 볶고 먹어도 더 얘 진짜 자켓 벗으니까 일본 회사 같은 느낌도 먹고 있으니까 뭐 일본 회사원 출신으로서 모습이 지금 보면은 엘리트 있죠 일 끝나면 딱 그거 쓰시니까 혼자 시키죠 딱 그런 느낌의 회사원 같으면 저리짱 둘째 오겠습니다 긴장이 돼요 너무 먹으러 와서 긴장했어 근데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한국에서는 시장이 너무 바쁘다고 치고 없다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진짜 얘기했듯이 빨리나 시키면 그러면서 영양을 다 챙겨서 진짜 딱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패스트푸드입니다 이거 한국의 패스트 푸드들보다는 영양가 있고 기동이 패스트푸드가 되는 일본입니다. 패스트푸드랑 얘기도 봐서 깜짝 놀랐던 게 나 한 번도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빨리 나온 패스트푸드야. 그래. 보통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그냥 푸드랑 좀 이미지가 겹치잖아. 햄버거라든지. 숟가락은 원래 잘 안 쓰네. 일본은 젓가락의 나라입니다. 그치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 좀 국도 있어서. 이렇게 들고 마시면 되는 거죠. 잘하네. 역시 만화를 보고 배웠네요. 그래서 만화에서 항상 이거 먹고. 국도 그렇고. 들고 먹으니까 떠서 이렇게 올릴 때 흘리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해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지?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먹는 그런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싱을 좀 충격이었어요. 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다. 한국에 사갔어요. 고마워 맛있지. 숟가락 여기 있기는 있어. 숟가락. 잘 먹었습니다는. 고치소 삼아 드시다. 가게 개동집 기념사진 가게 사진 찍는 거 처음 봤어요 음식 사진을 못 찍었네 자, 나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70엔 싸게 해주는 거 행사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친절하시네요 고치소 사마 되시다 고치소 사마 되시다 아이고 잘하네 자 오늘 인생 처음으로 일본의 규동 먹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일본에 와서 첫 식사를 규동으로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만화에서만 보던 이렇게 먹는 거를 제가 또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기랑 쌀이랑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소고기인데 가격이 진짜 그리고 또 되게 빨리 나오고 저는 그 소스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나중에는
한번 먹어보고 싶고 아직까지 막 아 나 일본에 왔다 이렇게는 실감이 안 되는데 같이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풍경들 보면서 뭔가 진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저한테 와닿아서 이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많은 걸 더 해보고 싶어요. 제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막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신납니다. 기도 먹고 너무너무 신났어.